이게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두 묶음이 팔아가지고 하나 더 남은 거 이거 먹어 치워야 됩니다. 오늘도 떡볶이 이렇게 두 개씩 들었어. 2인분이 돼요. 1인분, 1인분, 2인분이네요. 낙볶이. 어저께는 즉석 떡볶이였고 오늘은 오뚜기 떡볶이. 잘 짜야 되는데 딱 12 그새 세웠어? 12코인이 나와서 12개인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낙볶이 소스입니다. 이게 2인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잘 짜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네, 오뎅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뎅은 별도로 준비했어요. 사각 원무. 또 녹방 아닙니다. 계속 떡볶이 먹어서 그런데 녹방 아니에요. 아, 집에 있는 거 술 먹방 했는데 안주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여기다가 우상경 먹을까. 우상경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다 짤 거야. 하, 됐다. 네, 그리고 요 어묵, 어묵 준비했습니다. 어묵 3장. 어묵 3장 준비했고. 야채 고명도 있네. 야채 고명, 야채 고명. 하고 오늘은 우상겹, 우상겹 넣어서 먹을게요. 우상겹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우상겹 넣어서 먹. 그러면은 우상겹 그 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죠. 네. 안주는 이거 가고 있고 장수 막걸리. 장수 막걸리 반 타고 우상겹 맛있죠.
떡볶이죠 오늘. 예, 근데 오늘 우삼겹이에요. 오늘은 저기 고란초님 어서 오시고 우삼겹에 맛걸 두 병 사왔어요. 두 병 막걸리 두 병 사왔어요. 사이다 많이 타서 먹을게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는 아니 여기 마트에서 요거 두 묶음짜리 싸게 팔길래 두 묶음짜리 사왔으니까는 그거 먹었어야 되고 엄마가 이번 주도 즉석 떡볶이 사고 주고 지난주에도 즉석 떡볶이 사고 주고 그 와중에 제가 저거 원 플러스 원인 거 사가지고 돈이 아니게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좋아요는 괜찮은데 구독까지는 좀 그런데 미안한데 맨날 술 먹방 하는 게 그나무의 그 밥이라서 우삼겹은 수입산이고 한돈 대패 삼겹살 있었는데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삼겹으로 했습니다. 우삼겹으로 해서. 우삼겹 조금씩 넣어서 먹읍시다.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어요. 어? 그래야 되는데 다 누가 좀 여자친구 생기면 좀 누가 좀 대신 좀 볶아줘요. 우삼겹 한잔 하겠습니다. 짠. 우삼겹은 금방 익으니까는 나란 남자 우삼겹 세 개 먹어봅시다. 금방 쪼그라들어서 우삼겹이 우삼겹 우삼겹 익힌 우삼겹 잘 보이죠? 라면 사 먹었어. 물 좀 더 넣어야 되나? 우삼겹 맛있네요. 아껴 먹어야 돼. 한 근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11,000원이었던가. 아껴 먹어야죠. 슈퍼 채팅이라닝 투네이션 되니까는 아니요 이거 수입이에요. 미국산인가 그럴 거예요. 한돈 저 대패 삼겹하고 우삼겹인데 뭐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삼겹으로 택했습니다. 투네이션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 스팟 채팅도 쓸 수 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삼겹 넣다 올려놨어. 익어가지고
계속 떡볶이를 네 번째 먹는데 다그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리가 다 달랐죠. 어묵이랑 뭐 이런 건 익었으니까는 예, 한잔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혹시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잔 합시다. 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6건 했잖아. 내가 5시부터 8시까지 6건 하면은 15,000원 준다고 해가지고. 토요일인데, 아, 콜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3시간 동안 6건 하는 거라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동네에서만 탔습니다. 먼데안 가고, 딱, 우리 동네에서만. 한 건씩 했어, 한 건씩. 막, 3건씩 주는 건데, 한두 건은, 두 건까지는 동네 가까운 거야.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와, 저 세상으로 줍니다. 막, 다른 거. 엄청 먼데. 왜 그렇게 주는지 몰라. 굳이 막 중국집도 막, 아니, 집, 동네 가까운 데 시키면 되지. 먼데 시켜가지고. 부르면 어떡하려고. 아, 여러분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돈들 많이, 들어가실 텐데 참 걱정이겠습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아유, 5월달에. 어린이 시절이 좋았었는데 어른 되니까는 떡볶이에 떡볶이에 떡볶이 먹습니다. 어묵 좀 먹을까? 어묵? 거기에 우성전. 사리는 오늘 비엔나 소세지 대신 우성전. 물 넣어. 싱겁지는 않아요. 졸이면 돼. 싱겁지는 않습니다. 딱 열, 졸으면은 딱 맞아. 어묵 위에다가 우삼겹 하나 놓고 떡사리 하나 놓고 라면 한 젓가락 아니 한줄한줄 넣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접시 대고 먹어야 돼. 6건 했어요. 프로모션 15,000원 받고. 프로모션 15,000원까지 해서 4만원 벌고 왔습니다. 짠. 아, 평범한 우찌언님 어서 오시고. 우삼겹을 넣은 낫볶이. 오늘 막걸리 먹어요, 막걸리. 막걸리 한 잔. 만서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예
내일부터는 15건, 한 20건씩은 해줘야 돼. 진짜 내일부터는 실전입니다, 실전. 아, 이거 계란컵이에요. 1리터 계란컵인데, 여기다가 막걸리, 막걸리 잔을 한 거, 계란컵. 계란컵, 막걸리 잔이 아니라. 1리터짜리. 시원하네. 오늘 롯데마트 대형마트들 문 닫아가지고 술을 못 샀어. 발포즈를 못 샀어. 막걸리 한잔 노래 부르니까 다 떠나네. 어쩔 수 없죠. 예, 용돈 드려야죠. 우수한 거 고소하니 맛있네. 그 유튜브 850시간 남았습니다. 사이다랑 막걸리 먹을 땐 사이다랑 사이다 해가지고 양을 늘려 먹어야 돼. 두 병밖에 안 사와가지고. 아, 그래도 어버이날에 한 분만 챙겨드려서 다행입니다. 아, 다행. 뭔 불효자의 자식의 망언이야. 그런 말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내뱉고 나니까 완전히 불효자네. 다행이 아니라. 호르몬이 한 분 계시는데 잘해드려야죠. 아버님 목까지 잘해드려야죠. 그러니까는 아버님까지 챙겨드리려면 빡셌을 텐데 현실적으로 어머님만 잘 챙겨드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뭔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거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 부분 편집해 주세요. 이 부분 편집. 짠. 그런 말이 아닌데. 더 잘해드려야지. 아버지 못 가려. 맞아, 있을 때 잘해야 우리나라 제사 문화, 저는 제사 문화 진짜 반대합니다. 아니, 있을 때 잘하지도 않고, 뭔 제사는, 씨. 있을 때 잘하지. 술이나 마시겠습니다. 짠. 아, 우상교 너무 쪼그라드는 것 같아. 아니,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뭐 다짐육 수준으로 됐네요. 아, 진짜. 예예, 고란초님 감사합니다. 예. 아,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어린이나 뭐 이런 거 해도 아, 그래도 결혼 안 해가지고 어린이날은 뭐 크게 뭐 부담은 없네요. 아, 뜨겁고. 여러분들 어떻게 5월 1일날 어떻게 쉬십니까? 5월 1일날 쉬는 일,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수요일날 쉬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짠. 5월 1일날은 배달 많을 거기 때문에 5월 1일은 열심히 해야 돼. 안셔요? 아, 뭐 노가다 뭐 다니신다 저거 뭐 다니는 일 하시나? 현장 일 열심히 다니시네. 날씨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아, 진짜 칠보 바지 입고 다녀야 돼. 반팔티에. 오늘 반팔티는 입고 갔는데 어우, 더웠어요. 바지도 칠보 바지로 바꾸고 해야 돼. 이제 더워졌어요. 아, 더워. 이제 5월달부터 어떡하려고 이렇게 더워지지? 여러분들 우산격 다 붙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은 아니겠죠.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산교 국물이 진해졌네. 물 부어서 좀 걱정했는데 국물 진해졌네. 그래서 물 좀 부어가지고 푹 키자. 아, 오늘은 떡볶이에 우산겹 넣었어. 우산겹. 요 앞에 있는 거 우산겹이에요. 떡볶이 다 먹어줘야 돼. 당분간은 떡볶이 먹을 일 없을 것 같아요. 아. 술안주 할까? 아, 국대 떡볶이? 우리 그 이마트에 국대 떡볶이 있었는데 국대 떡볶이 뭔 논란 있었는데 국대 떡볶인가 뭔가 국대 아딸이었나 뭔지 있었는데 국대, 아딸.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인기가 그 뭐라지 다 이렇게 뭐라지 잘 그 배달을 잘 안 해본 거 없어진 것 같아. 배달 정체일 수 있었어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베 나도 뭐 예전에는 일베 게시판 가서 일베 저장소 가서 많이 보고 했었어요. 코인 할 때도 거기 가면은 뭐 뉴스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거좀 빨리빨리 접할 수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능력자들이 많아. 컴퓨터 물어볼 때도 하고. 그러니까 일베 뭐 내가 보기도 하고 뭐 최근에도 몇번 가서 뭐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거 거기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막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개구리도 일베 저장소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저 개구리 저거. 어? 아, 볼 수도 있지. 다양한 의견을 볼 수도 있지. 그리고 요즘 뻐까 그거 많이 봅니다. 전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아, 페미니스트, 여성 뭐 이런 거나 진짜 너무 싫거든. 너무 여성 아니 아 진짜 제가 100kg, 90kg 중반 막 이렇게 날때 완전히 그 짱구는 못 말려요 오수 닮았을 때 그거 뭐 있잖아 찐따 컨셉이었을 때 정말 여성분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은 아 응?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됐는데, 걸러서 들어야지, 걸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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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약간 여성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있습니다, 여성분들에 대한. 여성분들. 지금 나 10kg 더 나갔을 때, 막 인간 취급 이하로 하고, 내가 딱히 잘못, 한 것도 없는데 완전히 막 벌레 보듯이 하고 그거랑 다르지 여성분들한테 당한 거랑 찾으면 좀 그러네요 혐오보다기보다는 아그 무시 괄시 아 진짜 말도 못합니다 아니 내가 살찌고 뭐 그래가지고 짱구는 몸매 옷옷이 닮은 거 빼고는 뭐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끼친 거 없잖아 내뭘 했다고? 어? 대놓고 아니 대놓고 싫어하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저거를 할수 있나? 내 가서 이래버려 아 나한테 나 아무 말도 그냥 옆에 가는데 어떻게 인간은 그렇게 대우합니까? 내뭔 말을 또 외국분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겪어봤어요? 어?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하다 뭐 업무적으로 가서 뭐 물어볼 수 있잖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데 어? 아 우울하다 우울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이거 계란컵이에요, 계란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인이 돼가지고 같은 직장 발로하는 팀원님 어서 오시고요. 말안 해도 아시죠? 응?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내가 직장 생활 했습니다, 내가. 사회생활하고. 응? 여성분들에 대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걔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답답해하고. 자, 외모 지상주의. 외모에 따라 사람 평가하는 거.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미모 아름다움에 따라서 뭐 그 마음가짐 그렇지만 그래도 대놓고 내가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놓고 막 그러냐는 않는다면 속으로는 조금 뭐라고 그런 뭐 호감이 있지만 겉으로 표현을 그게 한데 맞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우상겹 앞에 요 앞에 있는 거 우상겹 우상겹 많이 잘 됐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아, 내가 암만 살찌고 뭐 90kg 넘고 100kg 가까이 됐지만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내 방송 와가지고는 다들 이렇게 쓴소리하고 다들 막 그러는 거. 그런 거. 다 돈 잘 보고 다 하고 봐야 돼. 짠. 진짜 지금은 돈 많이 벌고 봐야 됩니다. 동문들도 왜 나한테는 뭐 동문에 동창회 할 때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는데? 어제 대기업 다니고 뭐 공직에 있고 그런 분들한테만 저기 전화 가고 차별하고. 우상겹 맛있네요. 요 앞에 있는 거 우상겹이에요. 내가 실버 버튼 받기만 해봐. 오늘 6건 하고 왔잖아. 미션 포함해서 4만원 벌고 왔잖아.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무시당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임시 보관님 어서 오시고요. 수리 안주 먹으면서 유튜브 남기잖아. 3250시간인가 했으니까는 750시간 남았다고. 떡볶이, 낫볶이, 사리로 우상겹 볶아서 우상겹. 그리고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오늘 4만원 버는데 뭔 투자도 합니까? 지금 술값도 간신히 저거 해가지고 막걸리 먹고 있구만. 한잔 하겠습니다. 짠. 노가다도 해야죠. 노가다도 요즘은 교육 4시간인가 받아야 돼. 우상겹 맛있네요. 어저께는 시청자분 그 두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어제도 오늘은 저렇게 다이렉트로 저렇게 뭐 노가다도 해다 저거는 어제도 하진 않지. 뼈있는 안 저거는 옳은 말이니까. 근데 어저께는 진짜 뭐 받아들이기 힘들더라. 진짜 어제도 하더라 진짜. 일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지금 24도야. 그 여기 열기가 있잖아. 카드 배송
보통 하는 게딱 나한테 그것도 괜찮긴 한데, 한 장당 1,000원이라 가지고, 그리고 그 뭐지? 그 갑질 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또비 오거나 막 그러면 또 그거 막 갖다 주기로 못 갖고. 반팔 입었어요? 오늘 반팔 티 입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나갈 때는 7부 바지 입어야 돼. 반바지는 조금 그렇고 7부 바지, 제가 일할 때 7부 바지 사놓은 거 있거든. 7부 바지 종아리까지 오는 거. 100건 해야지 10만원 벌어. 근데 100건은 어떻게 하냐고. 10시간에 하면은 시간당 10개씩 해야 되는, 시간당 6분에 한 개씩인데 뭐 서명 받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기만 하면 되는데 뭐 대부분 낮이 없잖아. 회사로 돌려놓고 통과해야지 뭐 직장을 나누고 막 뭐 하여튼간 그 사람 대하는 거니까는 한두 명 그게 진상 손님이, 진상 고객이라고 말해야 돼. 그런 분들 만나면 진짜 골치 아프고, 뭐 민원 들어가면 5만 원씩 뭐 페널티 뭐 벌금 내야 된다고 하고. 아, 막 그런 것 때문에 싫어요. 그 눈 오고 비 오고 뭐 하고. 그 방식은 뭐 천 원 주고 그런 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 한 장당 천 원 그건 상관은 없는데, 항상 사람이랑 부딪히는 게 문제잖아요. 낮이 없고 뭐 언제 오라 하는데 대부분 또 시간대 겹치잖아. 또 하고 뭐라고 하고 사람 상대해서 직접 서명받고 해야 되니까는. 음식 배달은 그냥 뭐 문 앞에 놓고 오던가 뭐 그냥 뭐 그러면 되고 뭐 크게 저게 없잖아. 근데 그냥 가서 어쨌든 해결이 되잖아 어느 정도는. 근데 카드 배달은 대면 해야 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어야지. 대부분 퇴근하는 시간 비슷할 때고 그때 몰릴 테고. 알아봤는데 또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이다 마셔서 한지 그래도. 아 근데 40분 지난, 45분, 44분, 45분 지났는데 한 병 마셨네. 바꿔야지. 사이다 뭐 섞어서 그랬는지. 술이나 마시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짝. 캬. 좀 이따가 김수현 나오는 거 드라마 봐. 지금 하고 있나? 아 김수현이 진짜 부럽다. 최근에 드라마 하는 거 있거든. 김수현이 나오는 거. 남자가 봐도 부럽다. 아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거 보러 갔구나. 아 오늘 마지막이요? 아 그래? 강한 남자 시비코인이란 남자. 그 눈물의 여행인가 그건가? 김수현이랑 다이다이 뜨는 남자. 거기 처갓집 저거 돼가지고 그 시골로 내려왔을 때 막 그거 그때 부분 좀 재밌었는데 그런 거. 김수현이 보는 재미도 봤습니다. 김수현. 아 근데 진짜 천만 다행인 게, 내가 만약에 김수현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했었어 봐. 얼마나 삶이 피곤했겠어. 김수현은 한편으로는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또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뭐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 피곤해 보여. 오늘 6건 하고 왔잖아. 6건 한 거죠. 간이 엄청 망가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배는 나왔는데 몸무게 달아봤고, 몸무게는 크게 변화는 없더라고요. 근데 배는 나왔어. 배는 나왔어.
짠. 짱구는 못 말려요. 오스시 남 얘기가. 저도 경험이 했었고 지금도 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진짜 짱구는 못 말려요. 오스시 진짜. 마음이 너무 가.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짜 내 공무원 이그잼 학원 노량진에 있거든. 이그잼 학원 다녔거든. 다녔어. 신원 행정법, 재정 국어 뭐 그 있단 말이야. 스파르타 영어. 그다음에 또 한국사는 또 저기 뭐야 통합 한국사 딱딱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행정학은 누구지? 행정학도 누구 딱딱 있어. 우리 그때 다 들었거든 내가. 근데 야 학원 가기 내 집에서 가가 전철 타고 노량진 딱 내리면은 배고프단 말이야. 하고 설렁탕 집에서 갔는데 설렁탕이 싸. 근데 싼 맛이라서 그런지 국물이 연해. 그거 딱 먹고 뒷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지. 강사님,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그 저거 하시는데 당당히 들어가서 내가 근데 그때도 보면은 앞줄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 그때 당시에 남자 한 명이 여자 두 명 셋이 꼭 몰려다니면서 앞줄에 앉아가지고 되게 뭐래 눈에 띄는 행동했는데 내가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딱 봤을 때 김준규 어떻게 알아? 김준규 어떻게 알아? 푸니 공무원 시험했어? 어떻게 알지? 딴 말이야. 김준규는 따로 저거. 김준규 행정 아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했단 말이야. 했는데 종합반 끊었지 종합반.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행이지. 요즘 공무원들 박봉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충주시 누구야 충주시 그 공무원처럼 나도 뭐 이렇게 뭐 크게 됐었을 수도 있겠지. 그럼 뭐 반전이 있던가 했는데 아니야. 나 지금 행복합니다. 공무원 됐어봐. 지금 어떻게 지금 막걸리 마시고 있습니까?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딸배달 아니요 배달. 그런 비속적인 말 금기심. 배달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그래도 그거 하나는 마음 편하다. 예전에 직장 생활하고 할 때 여직원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해야 되나? 와 진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데. 십몇 년 전 일인데 아직 십 몇 년 흘렀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그 표정이면 그 제스처 이거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배달하는 거 이렇게 뭐 부닥치거나 뭐 그런 건 안 당하기 때문에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했으면은 진짜 민원인들 상대하다가 나 진짜 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코인은 했었죠. 코인 한 것 같다. 지금 생활비로 다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코인 하다가
맨날 코인 할 때도 술 처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왕 술 처먹는 거 그냥 술 먹는 방송 만들자 해가지고 술 한잔 12코인 받는 겁니다. 진짜 씨. 꾸준히 하려고 5월달부터는 아니 아 예 닉네임 그래가지고 한 거야. 잠복님 어서 오시고 파이팅 해주시는 여러분들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지. 배부르다. 아, 겁나 배부른데. 모처럼 그렇게 무시받던 예전 떠오르니까 와 진짜 또 화가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네.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모멸감 느끼고 내가. 근데 지금은 뭐 찔끔찔끔 해서 그렇긴 한데 오토바이 같은 배달을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전기자전거도 내가 배달했었잖아요. 그때는 또 오토바이 탈 때는 확연히 다르네. 뭔가 전기자전거 탈 때는 막 유축됐거든요 오토바이들한테. 나 혼자 막 페달 받고 가고 있으면 막 좀 유축되고 막 그런 깨니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그 음식점 가도 좀 눈치 보이고 그 다음에 음식점 뭐 이렇게 오토바이만 원하는 데서 뭐 냉면집, 중국집, 피자집, 그 다음에 와플 하는데 와플 와플 한 데 가면은 도착해야지 준비해. 막 그런데 막 뭐 녹으니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뭐 자전거 도보 이렇게 싫어하는 데 있어 매장이. 그런데 눈치 보고 그랬는데. 근데 자전거 할 때는 뭐 그래도 크게 멀리 안 가고 그래도 되니까는 괜찮은데. 근데 오토바이 타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냉면집도 잘 가, 뭐 피자도 잘 가, 중국집도 잘 가. 그리고 확연히 전기 자전거 할 때보다 진짜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뭐 충전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제가 뭐 오토바이를 빠르게 못 타거든요. 그냥 거기에 그냥 교통 흐름에 막혀가고 저거 하는데 그래도 전기 자전거랑 가는 거는 확연히 다르대요. 전기 자전거는 20km 밖에 못 내. 25km까지는 돼 있다고 해도 아무리 해봤자 22km, 23km, 24, 5km로 나올 수가 없어. 20km 초반대야. 근데 오토바이는 그래도 제가 60km를 못 넘어요. 아무리 제가 해봤자 55km 뭐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대부분 한 30km에서 50km 정도에서 타는데 그래도 전기 자전거보다 훨씬 편하더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요거는 다 마셔야 되나? 하고. 아, 오늘 눈물의 영 맞죠? 김수현 나는 아닌가? 아니야, 내가 티빙 보니까, 티빙 보면은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는. 하... 아, 오늘 진짜. 하... 진짜. 여성분들한테 그때 무시당하고 생각하면 진짜 억울하네. 진짜 한 배 치고, 진짜로. 하긴 내가 내 관리 잘 하지 못하고 살이 뭐 그렇게 찐 것도 내 잘못이지만은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나.
어떻게 복수할 수 없으니까 복수가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인간은. 아 사이다 1.8리터인데 이렇게 다 마셔가지고 배불렀구나. 어쩐지 배 엄청 불러. 여러분들은 근데 안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 그래야지 이렇게 뭐 무시도 당해 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다 다양한 경험해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수현이 태어났으면 다 무난했을 거 아니야. 김수현이 뭐 얼마나 뭐 그런 인간적으로는 어떤 그런 푸대접을 얼마나 받아봤겠어. 다 나중에 내가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한국의 미스터 비스터 될 때는 다 그런 게다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내가 언제 그분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던 분들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네. 그런 방송하고 싶다. 내가 잘 돼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그때 왜 그랬냐면서. 지네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응? 사람을 개무시하고. 다시 제가 경험했던 그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랬다고 내. 이거 다 마셔. 진짜 가슴이 한이 맺힙니다. 오늘의 방송, 한 맺힌 방송,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비록 김수현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을 했었, 사, 저희 했으면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삶에는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내가 느꼈던 그 모멸감. 가만 안둘 거야. 내가 진짜 잘 되면 내가 잘 돼가지고 그 기회 되면은 가만 안 두는 게 아니라 따지고 싶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불러. 배불러. 당분간 떡볶이 안 먹어요. 사람. 푹 쉬어야지. 오늘 6건 한다고 열심히 했으니까. 감사합니다.